안녕하세요. 네, 찬양 사역자 강찬 목사입니다. 네, 우리는 오늘 또 찬양 맛집으로 이렇게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기대가 되고, 또 여러분들도 오늘 함께하는 게스트 때문에 또더 기대하신 분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기독교 크리스찬 유튜버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네, K 자매, K님, K씨. 네, 우리 저도 K죠. 네. 오늘 K 자매님과 함께 2시간 동안 은혜의 맛집, 찬양의 맛집 같이 함께 할 거고요. 여러분 주변에 또 이렇게 마음 가운데 방황하거나 아직도 또 하나님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또 이렇게 넌크리스찬에게도 영향력을 갖고 또 활동하고 있는 우리 K 자매의 삶의 이야기들 같이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서둘러서 들어주세요. 네, 지금 함께 우리 찬양 맛집 함께 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잠깐 제가 K 자매 소개해드리면, 지금 유튜브 채널 구독을 하고 있고요. K is loved. 아, 발음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생방송인데 어떡하지? 네, K is loved. 네, 구독자가 지금 7만 명, 9만 명? 아, 8만 명. 네, 저는 9천 명인데, 네, 8만 명이고, 네, 지금 현재 극동방송 라디오 K 네, 전. 네. 지금 목소리 자꾸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극동방송 라디오 K 미들라인 가스펠을 진행했었고, 제가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C채널의 성경 공부 과외하기 출연, 뭐 CTS 예스토리 출연, 지금 굉장히 방송에서 아주 핫하게 많이 출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오면서 직전에 은혜를 받아야지 제가 또 오늘 얘기를 많이 할것 같아서, 새롭게 하소서를 보면서 왔는데, 지하철에서 그 분주한 세상 가운데 오로지 K자매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네, 새롭게 하소서 들으면서. 네, 그리고 지금 월드비전 M25 챌린저 홍보대사, 이게 뭘까요? 아, 지금 무슨 소리 들리죠? 자, 우리 K자매님을 모셨습니다. 우와! 아, 왜 이렇게 많이 웃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카메라 보시고 시원하게 뭐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K's Loved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K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K's Loved. 왜 저는 이게 발음이 이상하죠? 저도 저 똑같이 하는데. 약간 저 근데 조금 너무 어렵게 지었다 이 생각을 많이 아, 해요. 제가 영국식 발음 아닌가 이게? K's Loved.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뭐 쉬운 말이긴 하지만 사실은. 네네. 네. K는 사랑받고 사랑받고 있다. 있다. 이런 뜻인데, 저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있다. 이거를 와. 감사한 그렇구나. 마음으로 그렇게 적었죠. 하나님께도 하나님께 사랑받으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됐네. 그렇죠? 어머나, 그러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네. 지금 보신 분들이 지금 하트가 눈에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많은 분들이 사실 본명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본명은 얘기해도 돼요? 네네네. 네. 본명은 배가현이라는 청년입니다. 이름도 본명도 너무 아이고, 예쁜데 어떻게 활동명이 K가 된 거예요? 감사합니다. 되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제 가현할 때그 가를 영어 이제 스펠링 했을 때 KA를 써요. KA. 네네네. 네. 근데 그 그냥 K를 그냥 따와서 K 발음 나는 대로 영어식으로 이제 썼는데, 아, 그냥 K. 네네. KEIK. 네. 아. 약간 지금 조금 후회하고 있어요. 왜요? 많은 분들이 쓰는 이름이기도 하고, 저 말고도 뭐 다른 그래요? 연예인분도 계시고. K가 있어요? 그냥 네. K가 아니고 KEI가 있어요? 네. 스펠링으로? 네. 어. 네. 아이돌 분 중에 한분 계시고. 그냥 다 쓸어버리세요. 가연 자매가. 그래 네. 버릴까? 아니, 근데 뭐 사실 단순해도 사실은 그게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했지만 또 하나님이 그 순간 주신 지혜거든요. 맞아요. 저도 사실 아멘. 본명이 아니에요. 오! 진짜요? 네. 원래는 짧게 얘기하면 강찬관이 본명인데, 빛날 참 벼슬관. 근데 기획사에서 2002년도 월드컵으로 뜨거울 때 저는 찬양사 시작했거든요. 이름이 너무 어렵다고 활동명을 좀 바꾸고 싶다고. 근데 바꾸는 거는 부모님이 허락 안 하실 것 같아서 이름을 최대한 살리자. 그때 강타, 강민, 강철. 강씨가 이름이 또 이렇게 외자가 멋있거든요. 그래서 강찬관인데 찬자를 버리고 강관하면 안 예쁘잖아요. 그러네요. 관자를 버리고 아주 단순하게 그냥 강찬을 한 거예요. 너무 근데 잘했다. 근데 잘 사람들이 지었다. 저한테 와, 강하게 찬양해서 강찬 맞죠?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제 닉네임도 생겼고, 그러니까 앞에 수식어가 네네네. 제가 강하게 찬양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정말 단순하다고 하지만 그 단순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고 지금 K로 얼마나 사랑받아요. 어머나 감사합니다. 네. 이 K로 어떤 로고로 되어 있는 어떤 의상이라든가 뭐 디자인 같은 게 이렇게 없어요. 없긴 하지만 언젠가 한번 네. 만들어보고 네, 싶다는 네, 생각이 제가 지금 이름으로 지금 시간을 벌써 6분을 썼어요. 아 네. 아 그리고 아까 우리 크게 웃었는데 네. M25 챌린저. 아 네. 네. 왜 웃으신 거예요? 영어로 해서? 사실 M25라고 읽진 않고요. 그러면 매튜 25 챌린지. 아 매튜. 네. 네. 마태복음 25장 2장. 맞습니다. 네, 5절. 네, 아니 2장 5절. 맞아. 네, 25장에 네. 그 이제 가장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 지상 명령. 네, 네. 아, 지상 명령 말고. 네. 아, 지금 말을 하지 말아야 돼 내가 지금. 계속 지금 말을 끊어. 네. 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아, 그런 말씀에 따라서 뭐 이제 일주일간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가지고 네. 이번에도 감사 챌린지라고 하나 했었는데 아,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보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네. 제가 좀 작은 자거든요. 키가 170이 안 돼요. 어머 저도 작은데. 부탁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뭘 부탁드린다는 건데. 아 근데 오늘 방송을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네네. 자 우리 오늘 이제 그 찬양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하다 보니까 찬양을 준비한 게 다 못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최대한 찬양을 네. 많이 불러도 하고요. 네. 우리 K자매 하면 유튜버로 유명하지만 사실은 찬양을 너무 잘하고 음악을 저보다 더 잘하고 네 곡도 쓰시고 곡이 너무 좋아요. 오늘 첫 곡으로 어떤 찬양 같이 부를까 나눠주실래요? 네네, 네. 저는 밝은 빛이 가득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항상 이제 어디 초청 받거나 할 때 항상 첫 곡으로 이 곡을 불러요. 진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밝은 빛으로서 진짜 세상에 빛을 내는 숨겨질 수 없는 그런 동네로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항상 전하는데요. 아멘. 그래서 이 곡을 오늘도 준비를 보니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이 위로브 네, 찬양인 거예요? 아니면은 네. 위로브 워십곡으로도 예배곡으로도 있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 가장 다음 세대를 핫하게 사역하는 우리 크리에이터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자 우리 밝은 빛이 가득해 우리 찬양 박수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는 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른 찬양을 주가 벌어주시네 기뻐에게 밝은 빛이 가득해 주는 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른 찬양을 주가 벌어주시네 기뻐에게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른 찬양을 주가 벌어주시네 기뻐에게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yeah. 우린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yeah. 우린 기뻐 노래해 두두두두 두두두두두 우린 기뻐 노래해 두두두두 뭐 아니할 수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그래요. 우리가 그 정말 이 어둠 가운데 정말 작은 촛불 하나만 비춰도 그 어두운 방 안에 환하게 비춰지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마치 세상의 벽에 막 눌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참 많거든요. 진짜 우리 밝은 빛입니다. 우리 밝은 빛을 아멘. 곳곳에 잘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이하영님이 저보러 아예 개명하시라고 네. 저 개명한 지 한 7, 8년 됐습니다. 그러면 진짜 개명하셨어요? 네. 예, 예, 예. 그렇구나. 네. 왜냐면 이제 저희 아이들이 제가 자녀가 3명 있잖아요. 네. 근데 학교에서 아빠 이름 쓰는데 강창관이라 쓰고 사람들은 강찬이라 부르고 아이들이 혼동이 오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강찬으로 개명했죠. 네. 그러니까 제 삶이 더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뭐 이삭이 여기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저도 정말 강창간에서 강창이 되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거든요. 와, 진짜 아멘. K로 개명하세요. 네네. 네. 개명이 너무 쉽다. 한 2만 원 정도? 어? 진짜요? 그리고 두 명이서 아, 두 명만 이 사람은 우리가 K로 불렀습니다라고 앞으로 이렇게 뭐 아. 확인서 같은 거 써주면 바로 이렇게 개명이 되더라고요. 오, 쉽더라고. 대신 이제 모든 살아온 삶을 다 바꿔야 돼요. 통장이고 뭐. 그러네요. 근데 거기에 조금 그쯤 할 수 있어요? 네네. 네. 네. 댓글이 너무 그냥 예쁘시다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 또 이렇게 번개탄 TV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너무 예쁘게 데코레이션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예뻐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들어왔을 때. 네. 네. 자주 이렇게 활용하세요. 아, 여기를. 네, 우리 또 크리스천 유튜버 우리 K자매님께서 우리 번개탄 TV를 열심히 그리고 이 번개탄 TV가 정말 그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정말 수많은 크리스찬의 어떤 메시지를 다양한 콘텐츠로 들어볼 수 있도록 하려고 정말 이게 일주일 내내 돌아가는 방송이에요. 오, 맞아요. 규모 보세요. 되게 작잖아요. 작은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기독교 문화 사역자, 뭐 찬양 사역자, 말씀 사역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공간을 채워가고 있고 사실은 세상의 어떤 그런 것에 비하면 굉장히 미약하고 작은데요. 단 한 명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죽고 싶은데 내가 사랑받았지 우리 K자매도 사랑받았다는 하나님 음성 듣고 확 바뀌었다는 얘기를 제가 간증히 들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은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그게 계기가 필요한데 우리 번개탄 TV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번개탄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많이 사용해 주세요. 네, 네, 우리 그 다음 곡도 들려주세요. 네, 네. 네, 그 다음 곡 보니까 네, 그 다음 곡은 사랑돌이라는 네. 곡인데 쓰셨더라고요. 네, 제가 친구랑 같이 만들었던 곡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이 곡을 같이 그 친구랑 불렀는데 그 친구는 음악을 하는 친구는 아니었거든요. 음악을 배워본 적도 없는 정말 그냥 문외한 음악에 대한 문외한인 친구였는데. 같이 이제 동역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었는데 같이 기도를 하다가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 가지고 같이 시작을 하게 됐는데 둘 다에게 너무 귀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저도 원래는 음악을 혼자 만들고 그냥 혼자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항상 익숙했던 사람인데 누군가와 함께 하다 보니까 저의 교만함이나 이런 것들도 발견하게 되고 제가 드러나고 싶었던 것들 이런 것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친구를 위해서 더 섬기는 마음들이 또 생기고 또 그 친구도 이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것들 속에서
그 친구도 아, 나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고 너무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저희에게 굉장히 소중한 곡이 되었어요. 이게 그 전에 써놓았던 찬양이 아니라 네. 이번에 새롭게 그 친구와 함께 작업하면서 쓴 찬양인 거죠?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보통 제목이 사랑돌이라서 좀 궁금했거든요. 아, 네네. 요즘 이거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매스컴에 보면 뭐 어른돌, 뭐 아이돌, 아~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사랑돌인 건지. 어, 네, 그게 이제 돌이 저희는 다 이제 모난 돌이다. 아, 스톤. 네, 스톤. 네. 네. 우리는 다 발음 좀 유의해 주세요. 네. 네, 네, 우리는 다 모난 돌이고 그때 이제 같이 부딪히면서 동글동글해져가는 그런 과정 이런 걸 이제 사랑돌이라고 아, 재밌다.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아, 그게 앨범 소개 글에 보니까 우리는 모난 돌이다. 맞아요. 그리고 맨 끝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부서짐을 통해 모난 돌이 둥근 돌이 되고 꽃과 같이 향기는 있으나 꽃처럼 희들지 않는 사랑의 돌이 될 것이다. 맞아요. 네, 네. 충분히 지금. 네. 자, 이제 유의할 것은 영어가 많이 들려지는 찬양이 되세요. 네. 귀를 쫑긋 세우고. 네. 자, 그러면 사랑돌. 자,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I feel like we are born in Jesus. Oh, I'm mindful of. We are meant to fill up our upbeat and love. We are born in Jesus, oh, a mindful love. We are born in love, we're meant to be the love. 저길가에 버려진 돌. I got a problem, 좀 가진걸. 애를 서럽어 숨겨봐도 날 잊어낸 척만 남겨질 뿐. 동그란 사랑길을 남기고 싶어. 어둠 속에 밝은 빛이 돼주고 싶어. Yeah. 하지만 혼자선 안 되는 걸. 함께일 때 새로워지는 걸. We are born in Jesus, oh, I'm made for love. We are meant to fill up, oh, a beat of love. We are born in Jesus, oh, I'm made for love. We are born in love, we're meant to be the love. We are born in Jesus, oh, I'm made for love. We are meant to fill up, oh, a beat of love. We are born in Jesus, oh, I'm made for love. We are born in love. We're meant to be the love. 모난 서로가 자꾸 부딪혀 못 나는 적이 깎이고 있어. Yeah. 더 새롭게, baby. Love and love, 더 피어나게. Yeah. 서로가 떠내면지. 너라서 너무 감사해. It a cries with a brand new gracious. Love is sick, I will love you. Hey. We are born in Jesus, 선모한 가림. We are born in Jesus, 만모와 두 가림. 발 맞춰 열었음에 가야 할 그 걸음. 주님이 이런 내 사랑의 그 걸음. We are born in Jesus, oh, I'm made for love. Love. Be the love. Amen. 아, 우리 김정목 권사님 상큼하네요. 진짜 딱입니다. 딱. 상큼. 감사합니다. 모든 곡이 다 아까 앞에 곡도 그렇지만 진짜 되게 밝아요. 우리 이분이 이 안이 또 되게 밝아지는 것 같고 아 이렇게 그 우리 K자매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앞에서 이렇게 옹기종기 정말 주의 사랑을 꿈꾸는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막 이렇게 너무 행복해갖고 그 찬양 듣는 모습, 함께하는 모습이 막 그려지는 것 어머나, 같아요. 어머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어떻게 찬양에다 영어를 쓰셨어요 이렇게? 어 근데 저도 사실 저는 이제 음악을 했었거든요. 네. 아 음악 드디어 음악 했다. 네, 음악 얘기해 주세요. 네. 예전에 음악 기성 가요 같은 거를 좀 만들어 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막 음악을 했었는데 가요를 그러면 주로 팝송 아니면 네. 약간 방금 들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약간 R&B스러운 R&B 하면 강찬인데. 오 예. 근데 저는 오 예 이런 R&B는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네. 예, 조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약간 상큼한 네. 그런 R&B를 좀 해 보고 싶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제 가요를 하고 싶다는 마음은 이제 조금 사라졌고 하나님과 이제 신앙이 좀 깊어지게 되면서 이런 스타일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이 있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이제 곡을 좀 이렇게 만들어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찬양곡을. 이 찬양은 지금 보니까 그냥 넝크리찬이 들어도 너무나 상큼하게 들으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어머나. 듣다 보니까 지저스라는 그 단어가 그렇게 어색하지 않게 그래 맞아. 너무나 또 정말 세상 사람은 너무나 꼭 필요한 얘기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래요. 가장 필요한 건 사랑이래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돈이 있으면 뭔가 할 것 같지만 우리 벌레들도 우리 K자매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살고 하잖아요. 맞아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나 좀 좋은 찬양이고 또 코로나로 힘겹고 어려울 때 사랑해 괜찮아 힘이 돼줄게 막 이런 한마디 그런 한마디처럼 들리는 축복송 같은 느낌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귀하게 봐주셔가지고 이런 찬양 이런 노래 많이 쓰셔야겠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제가 목소리 상큼하진 않는데요. 가끔 이렇게 어른 목소리가 필요할 때는 저를 불러주시면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 곡이 발표한 지 언제 발표된 거죠? 얼마 된 거예요? 11월 초쯤에 됐어요. 이제 거의 한 달 됐네요. 이 노래 같이 부른 친구도 그러면 뭐 찬양을 하는 친구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그 친구는 유치원 교사예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같이 또 함께 하게 됐죠. 하림이라고 또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이름이 그냥 가깝구나 비슷하구나. 하나님의 임재? 이름이 뜻하면? 그 뜻은 아닌데 저도 궁금했거든요. 근데 제가 물어봤는데 그 뜻은 아니었어요. 뭐 하나님에 대한 하림 치킨도 있고 네, 하림 용가리 치킨 이런 거 맛있죠. 뭐 굳이 그분의 따님은 아니죠. 네, 그분은 아니죠. 네. 음악적인 얘기를 한번 들려주세요. 음악을 어떻게 하게 됐고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해서 노래하는 거를 나는 당연히 가수가 되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누구 노래 들으셨는데요? 그때는 막 장나라. 장나라. 장나라 자매. 네. 좋죠. 이미지가 비슷한데? 그래요? 장나라 저는 잘 알아요. 그러시구나. 장나라 자매가 저를 모르죠. 맞아요. 네네 그렇죠. 네. 장나라 자매도 아마 크리스천일걸요? 그러시구나. 아닌가? 몰랐어요. 아니면 모르겠고 뭐 아니면 전도해야죠 K자매랑. 네네네. 네. 근데 이미지가 비슷하다 근데. 감사합니다. 또 누구? 그런 나는 스타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뭐 엄정화 이런 분도 많이 좋아했고. 의외로. 네네. 아이유 뭐 아니면. 근데 저는 그때는 그 아이유 그 친구는 제 세대가 아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동안이라 가지고.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이유는 제 세대죠. 네. 아저씨들이.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꿈을 이제 키웠다가 고등학교도 그런 쪽으로 실용음악과가 있는 학교로 가게 되고 어디로 갔었는데요? 그 왜 남산 밑에 있는 학교인데 노란색 이름? 학교 있어요. 학교 이름 뭐죠? 리라. 사립이잖아요. 네? 사립 아니에요? 근데 리라 초등학교가 유명한데. 맞아요. 초등학교는 유명한데 고등학교는 사실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요. 네, 거기에 실용음악과가 있어요. 네. 지금은 아마 조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리라 리라 아트 고등학교라고 불렀거든요. 네네. 리라 아트 고등학교에 나오면서 이제 입시도 준비하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도 그쪽으로 가긴 했는데 얼마 안 돼서 좀 자퇴를 했죠. 대학도 실용음악으로. 네. 그렇구나. 그럼 자퇴하고 그 위에 행보는 마무리를 안 졌어요? 네. 사실 자퇴를 한 이유가 사실 저는 학교 들어갔을 때도 작곡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노래로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빡세가지고 작곡으로 전공을 바꿔서 들어가긴 했는데 이제 그 대학을 들어가면은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할 줄 알았어요. 학교 들어가면 작곡도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은 아니었긴 한데 거기에서는 막 이제 영화 음악, 뭐 발라드 이런 거를 많이 했어야 됐었고 근데 저는 아까 들려드렸던 그런 음악을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이제 좀 돈이 아까운 것 같기도 하고 고등학생 때 배웠던 거를 또 똑같이 배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서 근데 거기에 감사하게도 같이 음악적인 어떤 취향이 맞는 친구를 한 명 만나서 그 친구랑 같이 음악을 해보자 하면서 이제 휴학하고 그 친구랑 계속 음악을 하다가 결국 자퇴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학교도 마무리를 뭔가 해야죠.
학교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나중에 평생 대학 가시려고. 맞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약간 조금 후회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학교를 그만둔 거는 잘했다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대학교를 졸업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케이자매가 어쨌든 지금 영향력이 있잖아요. 네네. 뭐 본인이 겸손하게 얘기하겠지만 영향력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신앙적인 면도 그렇고 음악을 전공했고 음악을 좋아했으니까 음악적인 부분으로 아이들을 만나서 신앙적인 부분으로 멘토링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할 수 있으면 그러려면 사실 학교를 어딘가 마무리하면 좋거든요. 그렇구나. 네,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인생의 선배로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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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얘기합니다. 네.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K자매가 되게 우울한 음악을 선호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네. 전혀 느낌상으로는 우울하지가 않아요. 어, 맞아요. 제가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안에서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마냥 그냥 제 천성이 좀 우울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안 그러는데. 네. 눈이 커서 눈물이 많나? 감사합니다. 어, 근데 이제 진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들을 경험하니까 진짜 예전에 제가 느꼈던 그런 우울함 같은 게 정말 많이 완화가 됐고 거의 진짜 없어졌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맞아요. 그게 복음이 들어가면 맞아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네. 그게 힘인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어려울 때 아니 이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 알고 봤더니 크리스찬이래. 어, 그게 말하지 않아도 그게 사실 진짜 신앙인이잖아요. 네네네네.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사실 오늘 댓글 좀 봐야 되는데 네. 어, 우리 이성교님이 장나라보다 K자매가 더 예뻐요. 감사. 네. 맞아요. 네, 제가 보니까 그래요. 네. 보니까 우리 K자매님 이렇게 만나고 나면 항상 수식어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K자매 실물 영접하다 뭐 이렇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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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어, 안다고. 아니야. No. 네네네. 네. 어쨌든 네 오늘 댓글 제가 좀 읽어도록 해. 혹시 댓글 중에 눈에 들어오신 댓글 있으면 뭐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어, 네네네. K 자매님 만나서 행복합니다라고 적어주셨는데. 네. 야, 이성교님께서 후원을 하셨네요. 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진 자매도 경희대에 나오시고 음악하는데요. 어, 이런 찬양은 비신자들이 들어도 좀 좋아할 것 같다고 다 비슷한 생각하시네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어, K로 찬양도 하지만 찬양도 발표하지만 그냥 일반 대중 음악으로도 발표하면 좋겠고 그래서 아, 네. 찾아봤더니 어, 정체성이 크리스찬이구나. 그리고 이제 유튜버가 또 신앙적인 얘기를 좀 편하게 풀어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만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면 뭐 그 어떤 정말 대형교 목사님보다 훨씬 정말 너무 과찬을 아 그렇죠. 제가 과찬의 능력이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찬양 들을까요? 네. 주님의 때라는 찬양인데 이거는 제가 작곡한 곡은 아니고 어, 미니 그 쉐이커스라 쉐이커스 미니스트리라는 어떤 선교 단체에서 목사님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만드신 곡이에요. 네. 그래서 이 곡을 함께 K 자매가 불러봤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불렀는데요. 어, 이 곡이 정말 많은 청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곡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네. 네,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님의 때에 우리 찬양 함께 들으면서 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혹시 가사 보시면서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이 이뤄지다 주님의 계획 주님의 섭리 믿으며 내 삶 모두 주께 드립니다
약한 마음 낙심게 될 때 눈을 들어 주 바라봅니다. 주 약속 내 안에 있네. 세상 풍파 나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게 될 때 눈을 들어 주 바라봅니다. 주 약속 내 안에 있네. 아멘.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이 이뤄지다. 주님의 계획 주님의 섭리 믿으며 내 삶 모두 주께 드립니다. 주 말씀으로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님을 아멘.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이 이뤄지다. 주님의 계획 주님의 섭리 믿으며 내 삶 모두 주께 드립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영원하신 그 능력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 내 삶 속에 이루시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이 이뤄지다. 주님의 계획 주님의 섭리 믿으며 내 삶 모두 주께 드립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이 이뤄지다. 주님의 계획 주님의 섭리 믿으며 내 삶 모두 주께 드립니다. 내 삶 모두 주께 드립니다. 내 삶 모두 깨드립니다. 아멘. 아, 우리 케이 자매가 우리 피처링으로 참여한 주님의 때 찬양이었습니다. 아, 제가 한동안 제 플레이리스트에 오늘 K자매 찬양이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와,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게 부담이 안 되고 찬양이 뭐 부담이 없지만 그냥 목소리가 너무 편안하고 진짜 감사합니다. 밝은 빛. 문화. 그리고 감사합니다. 뭐 이런 표현이 좀 너무 저를 비하하는 것 같은데 아빠 미소가. 와, 너무 감사해요. 아빠 미소, 삼촌 미소 막 이렇게 막 오빠 미소를 짓게 하는 그런 찬양이라서 또 목소리도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 우리 K자매가 내가 그 궁금해요. 어떻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어요? 사실 제가 제 의지로 시작한 건 아니고요.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께서 너 유튜브를 해봐라. 어떻게 관계되는 목사님이신데? 제가 다니던 출석하던 교회에서 제가 찬양팀을 했었어요. 근데 그 찬양팀 리더 친구가 개인적으로 레슨을 받았었거든요. 찬양 인도에 대한. 근데 그
레슨 해주시던 목사님이셨어요. 어 그래요? 네. 찬양 사역자셨어요? 네 맞아요. 누구신데요? 그 오일귀 목사님. 오일귀 네. 성함 들어봤다. 어, 네네네. 예. 저도 이제 어쩌다가 그분과 같이 또 교제하게 되고 이러면서 너 한번 유튜브를 해봐라. 유튜브에서 너가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권해주셔가지고 뭐 유튜브로 해서 찬양 커버가 아니라 네네네. 어, 그냥 너가 뭔가 보여셨나 보다 이렇게. 모르겠어요. 감사하게 그런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한테도 항상 유튜브 해 막 이렇게 유튜브 얘기하셨거든요. 어. 네. 그랬구나. 어, 네. 그 친구한테도. 근데 이제, 네. 뭘로 하지 사실 좀 망설일 텐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그러면 첫 컨텐츠가 뭐였어요? 기억나요? 네, 기억나는데 사실 그거는 비공개로 지금 처리를 했어요. 너무 지금 어, 보고 싶다. 굉장히 네. 제가 너무 서툴렀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저희 오늘 우리 관계가 비공개를 볼 수 있는 관계 아닌가? 어, no, 정말 너무 아 진짜 속된 말을 너무 쪽팔려가지고. 제가 일집 내고도 저도 일집 잘 못 듣겠어요. 오. 너무 애띤 목소리. 근데 사람들은 일집 때 그게 좋았대요. 그렇죠. 저는 이게 막. 너무 간 지금 전 너무 좋거든요 제 목소리가. 근데 그때는 막 너무 애껴가지고. 근데 저는 그 첫 컨텐츠가 뭐였는데요? 어 하나님을 믿는데 행복하지 않은 이유. 아 행복하지 않은 이유. 그, 아 목사님이셨네. 아니 그 그 제목도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네. 그러니까 행복이 주된 것이 아니라 정말 예 좀 이상했어요. 아 근데 의외로 네. 아, 이상하다기보다 예쁜 어려 보이는 자매가 주로 목사님들이 하시는 그 어떤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 믿는데 행복하지 않니? 그러니까 궁금해서 클릭해 볼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아는 이제 친한 동생 개그맨이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아니 맨날 뭐 섬김 강창 이렇게 좀 만들지 말고 길 가다가 스님이 듣고 울어버린 노래 섬김 이렇게 쓰라는 거 썸네일 오, 제목에다가. 오. 괜찮다. 그러면 진짜 근데 그렇게 못 쓰잖아요. 어, 스님이 뭔지 네, 모르잖아요. 네. 언제 한번 울어주세요. K자매 아, K자매가 네. 운찬양이라고 내가 썼네. 네, 네. 그런 제목이 약간 느낌이 그러네. 어, 네, 네. 어, 예쁘장해 보이는 어린 자매가 예수님 믿는데 행복하지 않은 이유. 그래서 어, 네. 그때 짧게 내용이 어땠어요? 어, 막 세 가지로 나눴었는데 네. 제가 좀 열심히 해보겠다고 막 세 가지 막 이유 나눠가지고 막 했었어요. 근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는 뭐 어, 그 뭐 진짜 그 복음이 없어서 내 안에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개념도 없고 그 십자가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서 그렇지 않을까요? 뭐 이러면서 막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냥 순수하게 횡설수설했구나. 네 맞아요. 아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그러면 어떤 콘텐츠부터 우리 K자매가 이렇게 구독자도 늘어나고 많이 보게 된 계기가 있어요? 네네 제가 어 제 간증을 했을 때. 어떤 간증? 제가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과정이라는 그 시리즈 세 개의 영상을 올렸는데 그 첫 번째가 갑자기 확 뜨게 되면서 제가 예전에 올렸던 뭐 영상들도 갑자기 이제 좀 제 찬양 영상을 K자매 컨텐츠 올려야겠다. 저도 K니까. 어, 어 저도 K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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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K끼리. 그 어떤 간증이었는데 궁금하네. 어, 제가 이제 간증 여기서 해주세요. 편하게 해주세요. 오, 네. 궁금해하실 것 같아. 모태 신앙이론 들었는데. 맞아요, 모태 신앙이었는데 그냥 저한테 교회는 그냥 놀이터 같은 곳이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고 하나님은 나를 막 못 살게 구시는 분. 왜? 못 살게 왜 그렇게 생각해요? 어, 그러니까 되게 막 저를 옥죄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막으시는 분. 뭐 약간 되게 무서운 하나님, 나를 벌 주고 싶으신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 보통 하나님이 부모님이 투영돼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님 되게 따뜻하신 분 같은데. 어, 네네 정말 느낌에? 따뜻하신 분이고.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느끼셨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하나님 무섭다, 내 길을 막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사실 진짜 또렷한 계기는 없거든요. 근데 아 제가 음악을 좋아했었다 했잖아요. 근데 음악 중에 이제 우울한 음악을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지. 하나님 나를 벌 주시겠지.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면서도 우울한 음악을 좋아했네. 네네네네. 그거는 진짜 그때 저는 진짜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우울한 음악을 또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지 않아요? 우울 음악을 들으면 자꾸 빠져드는가 보다. 약간 제가 반항적인 좀 성격이 있었거든요. 의외로. 청개구리 같고. 네, 제가 언니가 한 명 있는데 언니는 되게 약간 FM대로 잘 이제 크는 모범생 학생이었고 저는 좀 약간 공부하기 싫어하고 좀 날라리 같은. 그게 보여요. 어, 이렇게 얘기해야죠. 네.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랬구나. 네, 그런데 이제 다들 막 언니만 좋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제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간 반항심 같은 게 생기고 그러면서 막 더 삐뚤어지는. 아, 시기 질투가 사실 되게 무서운 마음이에요. 모든 게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시작점이에요. 그랬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좀 막 엄청 빡센 하드한 락을 막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더 이제 어긋나기 시작한 거죠. 계속 삐끗삐끗하면서. 그럼 언니하고 사이 안 좋아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언니가 막 저한테 막 안 좋게 대한 것도 아니었고 막 비교를 하지도 않았고 주변 사람들이. 근데 저 혼자 그냥 계속 그 근데 그렇게 생각되다 보면 언니가 아무리 날 잘해줘도 자꾸 그런 시기하고 그러니까 질투하는 마음, 내가 약간 자존감이 낮아지는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레 언니 하는 게 행동이 다 못마땅해하거나 좀 그럴 수가 있는데. 근데 저는 그렇진 않았던 것 같고 감사하게도 그러진 않았고 그냥 저를 계속 비하했던 것 같아요. 너는 왜 그래 이러면서 넌 아무도 사랑받지 못할 거야 아무한테도 이런 식으로 저를 굉장히 좀 힘들게 했던 아프게 했던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확 바뀌게 된 또 계기는? 네, 그게 이제 진짜 하나님 사랑 체험하고 나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항상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음악을 하면은 너는 왜 이런 음악을 하냐 그런 거 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같이 음악하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으면은 그게 무슨 고민이냐 하나님은 너가 행복한 걸 원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저는 어디에 가서도 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를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공감이 아니라 딱 잘라서 얘기 답변을 해주는구나. 네. 이해할 수 있는 친구가 없으니까 항상 혼자였고 외롭다고 느꼈었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 그 문제를 주고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은 가연아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고 가연아 내가 널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를 느껴서 어디 기도원에 가서 아니면 뭐 예배 때 어디 그게 저는 이렇게 확 어떤 변화점은 없었던 것 같고 이렇게 차츰차츰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아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이미 이런 걸 깨닫게 됐고 굳이 사랑을 갈구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서 많이 자유로워졌죠. 그런 부분에. 아 진짜 유튜브 채널명 K-Loved가 확 들어오는 그런 마음이고 나는 사랑받았다. 네. 우리 어린아이가 이제 막 놀이터에 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뒤를 돌아봤는데 나를 너무 사랑하는 부모님이 저기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아 K야 잘 놀고 있어. 엄마가 지켜보고 있어. 아빠가 지켜보고 있어. 그러면 아니 안심하고 나는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건강하게 노는데 뒤를 돌아봤는데 나를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마음이 힘들어지고 우울해지고 그런 거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면 정말 삶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은 잠깐 제 얘기하면 제가 이란성 쌍둥이에요. 둘째 형님하고 완전히 얼굴과 성격이 완전 달라요. 제가 더 잘생겼고 제가 더 성격 좋고 네. 근데 형님이 노래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어릴 때 인물도 더 샤프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쌍둥이니까 또 목사 아들로서 쌍둥이니까 형이 더 잘하니까 항상 회장 형이 회장하고 동생이 부회장 할 수 없으니까 항상 저기 끝에 있는 부장 음악 부장 무슨 뭐 체육 부장 이런 거 부장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리고 형하고 항상 그 뭔가 그리고 같은 날 시험 보잖아요. 같은 학교 같은 나이대니까 뭐 항상 뭘 해도 같이 평가받으니까 항상 형은 1등 나는 꼴등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 집에서도 뭐 부모님이 무슨 문제 내서 쪽지 시험 보는데 형은 다 맞고 나는 틀리면은 나는 꼴등 형은 1등 그게 굉장히 컸어요. 네. 굉장히 컸고 내가 형을 이겨먹어야겠다고 생각한 게 노래였어. 노래
형이 노래도 잘했거든요. 아, 교회에서 전국의 무슨 교회 학교 노래 대회에서 상도 타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형의 그늘에 밀려서 저는 결국 그 대회를 못 나갔거든요. 거의 한 명만 나가니까 내가 형을 이겨보겠다고 싶어가지고요. 예배 시간에 맨 뒤에서 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다 한 옥타브 높여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어느 날 진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둘째 형님은 저를 따라올 수 없는 네. 어쨌든 그런 아주 짧게 제 얘기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수 있는데 그런 마음들이 점점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내 자정을 낮추게 하고 그러다가 저도 대학교 때 친구에게 전도받아서 교회를 갔거든요. 제가 넌크리스천 줄 알았대요. 그래서 교회 갔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히브리서 12장 전 말씀으로 그 포인트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즐거움을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나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거든. 아멘.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해.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저 때문에 마음 아프셨을까. 그래 나 같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지. 그게 확 느껴지면서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제가 유튜브 채널 명이 강찬TV인데요. 바꿔야겠네요. 강찬이즈 러브드. 네, 오늘부터 네, 제가 제 영상 좀 드릴게요. 아, 갑자기 이렇게 또 같은 마음, 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로 또 쓰임받게 되니까 너무 좋네요. 네, 정말 너무 감사하죠. 네,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50분이에요. 와우. 네, 우리 한 곡하고 네. 한 곡하고 브레이크 타임 갖고 네.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우리 1부 끝곡으로 어떤 찬양 할까요? 네. 네, 정해 좀 해주면 돼요. 네, 제가 괜히 물어봤나요? 아니요. 네. 저는 더 원합니다라는 찬양. 아, 더 원합니다. 네, 하고 싶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안 하고요. 네. 네, 정말 사실 네. 이 찬양 하면은 진짜 이게 저의 고백인 맞아요. 것 같아요. 그냥 제 기도 제목이. 정말 신기하게 또 일본 찬양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야 일본 같이 척박한 땅에서 그러니까. 복음이 물론 복음이 우리보다 먼저 들어갔지만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 척박한 땅에서 이렇게 고백이 나온다는 게 오히려 척박하기 때문에 더 갈망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갈망한 마음들이 사실 많이 잊어버리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게 되잖아요. 풍성한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거품을 하나님 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우린 사랑받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네. 그러면 우리 더 원합니다. 1부 끝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 우리 짧은 간주 동안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 넘쳐나네, 넘쳐나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더 원합니다. 네, 우리 평생 간증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우리 K 자매님께 말씀하신 그 사랑이 K 자매님 통해 정말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정말 많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위치에 있고 또 그런 재능과 어떤 탤런트를 주셨으니까 진짜 많이 활용해 주세요. 아멘. 네. 알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1부 여기까지고요. 아우, 이성교님 또 후원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 때마다 후원하시네요. 네, 우리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2부 시작합니다. 네. 우리 2부 첫 곡 바로 틀어 주세요. 네. 바로 찬양해야겠어요. 네. 박수.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도 우리 같이 박수 하며 찬양해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리.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교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랜만에 너무 좋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조신 조으시나 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고백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제가 이제 자녀가 이렇게 있지만 내 자녀가 우리 아빠 칭찬 안 해. 그러면은 내가 기분이 나쁘지만 우리 자녀도 그냥 좋은 자녀가 아닌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칭찬하고 칭찬의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이렇게 고백하면 결국 우리는 최고의 아버지의 최고의 아들인 거고 좋으신 하나님의 좋으신 아들이 된 거예요. 어머나 맞습니다. 맞죠? 아멘, 아멘. 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아멘. 다시 박수.
네. 그리 이제 12월 오늘이 12월 2일. 네, 2일. 이제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이 있는 크리스마스 때 특별히 뭐 계획하는 거 있어요? 어, 아니요, 없어요. 오늘 옷 빨간 거 입고 왔잖아요. 계획한 계획하고 온 거 아니야? 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네. 보니까 나 저는 남색이고 빨간색 저희가 합쳐주면 태극기가 돼. 대한민국. 크리스마스 때 뭐 특별히 이렇게 우리 유튜버 시청하는 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작은 이벤트 같은 거 준비하지 않아요? 아, 네, 제가 항상 이제 이 그 성탄절 시즌 때 그 커버 찬양 커버를 올려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찬양곡을 만들 것 같아요. 성탄 찬양곡을 만들어서 친구들이랑 같이 부른 것 같은데 그 곡을 이제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좋네요. 네. 성탄의 기쁨을 많이 나눠주세요. 아멘. 제가 그 예전에 해외 어디 갔다가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너무 가슴이 정말 아팠던 게 공항에 전체적으로 플랜카드가 홀리데이라고만 써 있는 거예요. 아. 크리스마스라는 문구가 어디에도 없어요. 맞아. 와, 어떻게 이렇게 됐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니 그 성탄 캐롤도 안 들리고 캐롤이라 해봐야 뭐 진짜 루돌프 사슴 뭐 이런 징글배.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캐롤 성탄곡이 워낙 많은데 네. 그런 곡보다 사실은 그냥 산타클로스 루돌프를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더 많이 들리는 것 같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은 기다려도 그리스도는 기다리지 않고 정말 그 크리스마스는 기다리지만 그리스도는 기다리지 않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더 힘들지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날인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첫 번째 날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첫 번째 날이고 성탄절을 정말 기쁘게 많이 알려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올해 특히 더 많이 들었거든요. 네, 많이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진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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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 우리 번개탄 TV도 역시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네. 예뻐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수고하셨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최소홍님 너무 늦게 오신 거 아닌가요? 싶네요. 네, 다시 보기 가능하시니까 우리 계속 들어주시고 그래서 이 지금 또 나눌 찬양이 네. 성탄의 의미를 담은 찬양이에요. 사실 제 찬양의 가사 중에도 비슷한 곡이 있거든요. 섬김. 아, 네네. 저는 성탄곡이 따로 없었고 성탄절 되면 항상 제가 섬김 찬양 불렀거든요. 오, 섬김 찬양. 알죠. 알긴 아는데. 자, 후렴. 자, 아, 잠깐만. 제가 그 섬김 이렇게 하면 몰라요. 아, 그러니까. 그 멜로디를 들어야 알아요. 가장 맛있는 김이 섬김이라고.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그 찬양. 네. 네. 우리 그런 같은 맥락에 하늘 영광 버리고 가장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신 하나님. 아멘. 네.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또 아들이 죽을 것을 십자가 지실 것을 이미 아시고 슬퍼하신 날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사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우리 그가 오신 이유 또 이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두 곡의 찬양 우리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우리 생각하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심령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사랑 앞에 우리가 삶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상황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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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K자매의 꿈, 지금 유튜버로 활동을 너무 잘하고 있지만 꿈을 물어봐도 될까요? 아, 꿈. 저는 사실 그냥 정말 아까 찬양했던 고백 가사 고백처럼 정말 예수님을 더 원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게 저의 그냥 꿈이에요. 다른 게 없이 진짜 주님이랑 함께 그럼 뭘 하든지 간에 네. 예수님을 더 나타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자리에 있겠다는 말이네요. 네, 네. 어쨌든 그래도 어쨌든 이제 찬양 만들고 네. 네. 제가 오늘 부탁했으니까 대중음악으로도 네. 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K 하나님의 사람이네. 너무 신선하다. 상큼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또 유튜버로도 또 뭐 활동하고 있으니까. 네. 어떤 그 유튜버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니까 감사 챌린지가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챌린저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어요. 네네네네.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네네네. 특히 또 좋죠. 성탄절이니까 네. 성탄절 하면 주변의 어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고 그런 나눔들이 많은데 K자매가 정말 영향력 있는 유튜버로서 그런 어떤 바람을 물결을 좀 일으키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근데 오늘도 숙제를 내가 너무 많이 드렸네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저의 어떤 마음은 저랑 주님만 알고 싶어요. 뭔가 그렇게 내 삶 속에서 챌린지하고 사실 그런 것들이 제가 아무래도 유튜버다 보니까 많이 그런 거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거든요. 아까 그 시채널에서 성경 공부 과외하기에서도 그 말씀을 이제 공부를 했으면 그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 그런 미션 브이로그를 찍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항상 이제 브이로그를 찍어야 되는 거죠. 내가 브이로그를 안 찍고 그냥
그냥 살고 싶다는 얘기죠. 아, 안 찍고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저 이렇게 살아냈어요. 저 이렇게 뭔가 드러내는 것보다. 네, 근데 아. 그게 너무 저는 좀 그러니까, 부끄럽더라고요. 맞아. 사실 그렇죠. 네. 뭐 많이 드러나 있고 해야 되지만 사실은 힘들죠. 제가 얼핏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네. 허니의 일상에서 네. 유튜버 그만할 수 있으면 아, 그만하고 네네. 싶어. 얼마나 사실은 이 부담감이잖아요. 사실 준비하는 네. 것도 그렇고 네네. 그렇게 살아내는 것도 그렇고. 네, 네, 그렇죠. 근데 또 지금도 생각이 좀 바뀐 게. 그만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조금 안 좋아하실 것 같은 거예요. 아니 근데 뭐 그게 안 좋아한다기보다 사실 그게 겸손한 마음이죠 사실은. 아, 근데 하나님의 또 그런 부족한 마음을 하나님이 이제 사용하시는 거니까 네. 유튜버 K로. 네네네. 네. 너무 감사할 따름이죠. 네, 우리 또 다른 K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K 자매를 보고 아 나도 K 자매처럼 저렇게 이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준 재능을 전해야겠다. 그런 K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네. 저도 K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줘. K. 네, K. 자, 우리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달란트로 부족한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1, 2, 3, GO!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yeah. 주의를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이름 높이리. Hey!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찬양하니까 그냥 우리 늘 같이 함께 찬양했던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진짜로. 네. 너무 신기하다. 진짜 연습 때 제대로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네. 오늘 항상 우리 연습이 돼 있으니까. 네. 진짜 오늘 너무 찬양하니까 너무 좋고. 네. 네. 원래 보통 찬양 맛집은 2시간 동안 이제 게스트의 찬양을 사실은 내내 듣는 네. 듣는 찬양 시간인데 제가 저기 전달을 잘못해 가지고 아, 네, 한 두 곡, 세 곡 하는 줄 알았대요. 어, 진짜 너무 죄송해요. 제가 네, 아니 그래서... 보내주셨는데 그 이 이 네. 뭐지 어 이 차야 맞지 네. 그 링크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걸 확인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쁘니까 아니, 몇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네. 알게 돼가지고 열 곡을 준비를 하고 하신 거예요. 전 한두 곡 하는 줄 알고 한 시간 정도 한두 곡 네. 하고 이제 토크를 위주로 하는 줄 알았는데. 네. 너무 죄송해요. 네. 근데 같이 또 이렇게 아, 근데 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다섯 곡을 또 제가 선곡을 하면서 성탄절을 묵상하면서 선곡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오늘 같이 하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K자매가 얼마나 예배의 마음이 있는지 찬양하면서 그게 이제 목소리에서 표정에서 몸짓에서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와,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더라고요. 네. 우리 미리 크리스마스 선물에 감격하고 있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아멘. 네. 감사해요. 우리 또 우리 지인 자매가 네 저의 최고의 지인이라고 신지인 자매가 우리 같이 하셔서 또 좋아요라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안 그래도 아까 너무 행복해서 막 뭐 벅차다고 눈물이 나 것 같다 막 이런 댓글을 본 것 같거든요. 네. 그래도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네 네 우리 계속 다시 보기로 남겨져 있으니까요. 정말 오늘 이 찬양이 메시지가 꼭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링크 공유하셔서 네 우리 공유해주시고 우리 네, 우리 이무현 목사님께서 네 나중에 꼭 함께 만나요라고 네 저렇게 네 아, 진짜 꼭 뵙고 싶어요 이무현 목사님 진짜 그러면 진짜 제가 최강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러시구나. 네, 정말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 근데 배가 많이 나오셔갖고 그게 제가 좀 걱정이 돼요. 진짜 우리 좀 빨리 출산하셔야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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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우리 K자매가 준비한 찬양 들려주세요. 성탄 네. 찬양 준비했잖아요. 맞아요. 성탄 이제 앞두고 있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곡들을 이렇게 모아서 메들리식으로 좀 이렇게 짜봤어요. 이거는 어디에 발표된 찬양이에요?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든 메들리예요? 개인적으로 만든 메들리인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오일기 목사님께서 네. 기타도 되게 잘 치시거든요. 네. 그래서 도와주셨어요 메들리 하는 아, 맞아 거를. 기타리스트지. 네, 네 맞아 맞아. 내가 그래서 어쩜 연락처도 있을지 몰라요. 네, 네네네. 없네요. 네. 네, 제가 유튜브에 이 커버로 올리긴 했는데 그래도 이 시간 함께 또 같이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네, 우리 성탄 메들리 우리 성탄. 성탄의 기쁨을 우리 많이 같이 누리면서 같이 찬양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 매자 하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준 주은 나신 소 오직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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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제가 잘못 불렀네요. 아, 그래요? 네. 어, 죄송합니다. 어, 어떻게 이렇게 낳는 건데. 네. 어, 네. 우리 마음속에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우리 지금 이 기타는 K님이 친 거냐고 물어보시네요. 아, 기타는 그 오일기 목사님이라고 되게 계속 얘기하시는. 네네네네. 굉장히 기타 잘 치시는구나. 네, 정말 잘 치세요. 제가 오일기 목사님 왜 이렇게 많이 들어봤지 했더니 꼭 전해주세요.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네. 글쎄 뭐 어느 집회에서 저를 본지 모르겠지만 제가 유튜브 영상을 몇 번 봤어요. 오일기 목사님의 예배 영상. 네네네. 네, 예배 강의하는 거 또 기타 뭐 보컬 레슨 하는 거 우연치 않게 네. 그래서 제 이름을 알았네요. 네네네. 그렇구나. 지금 주안 장로교회에서 예배 인도자로 아, 계시잖아요. 어, 네. 근데 주안에서 지금 나오셔서 개척 하셨거든요. 그러셨구나. 네네네. 옛날 영상이구나. 주안 장로 네. 영상은. 네. 그러면 그 교회에서 같이 또 사역도 했던 거예요? 어, 어디서요? 주안. 네. 아, 네. 그 주안 장로교회에서 목요 예배 그 워십 팀을 하나 만들겠다고 하셔가지고 같이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그랬구나. 바람에 그때 이후로 약간 조금 흐지부지 됐던 그렇게 만남이 있었죠. 있었구나. 네. 아,
아유, 이게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다 만나게 되네요. 맞아요. 네. 우리 그 K자매의 크리스마스의 기억? 네. 어릴 때 혹시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냈어요? 어렸을 때? 저는 주일학교에서 막 성탄 연극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성탄 연극에서 동방박사 중에 한 명이 돼가지고 너무 기뻐하는 마음. 왠지 양을 했을 것 같은데. 낙타. 네. 그랬구나. 네네네. 아, 성탄절 하면 진짜 뭐 뮤지컬이든 성탄 극이든 그런 시간들이 사실 많이었죠. 네. 그런 기억 없죠. 새벽송 돌고 이런. 아, 그런 거 한번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몇 살 때요? 어렸을 때, 한 중학생 때인가? 아, 그래요? 그 서울 태생이 어디예요? 저는 서울입니다. 서울이 서울 네. 어디예요? 서울 강서구 쪽이에요. 강서구 쪽. 네. 좀 돌아다니긴 멀진 않네. 저는 뭐 은평구였으니까. 어릴 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새벽송 별로 없었을 텐데. 그런가? 근데 제가 다녔던 교회는 항상 그런 이벤트가 있었어가지고 막 이제 다혜 목사님 댁도 찾아가기도 하고. 새벽송이 사실 너무 그리워요. 저는 어릴 때 진짜 새벽송을 너무 기다렸던 게 새벽송 돌아야지 뭐 진짜 교인들이 방문할 때마다 뭐 맛있는 거 주시고 그리고 배불리 먹고 그리고 그 먹은 거를 가지고 교회에 다 모여서 그 먹은 거를 분류해가지고 그 25일 날 성탄절 날 뭐 가까운 군부대나 어려운 데 찾아가서 이렇게 먹을 거 나눠주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먹을 거를 저희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입마에 포켓 해가지고 저희 또래 애들끼리 모여갖고 막 밤새도록 먹고 놀고 그랬던 즐거운 추억이 있죠. 네네네, 그리고 맞아요. 눈 엄청 많이 오면 막 그 눈밭에 막 그냥 발이 푹푹 빠지는데 새벽송 듣는 기억. 그리고 옛날에 진짜 지금은 정말 그런 기억이 없는데 새벽송 골다가 다른 교회 팀을 만나요. 그러면 우와. 서로 너무 반가워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고 길거리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같이 이렇게 새벽송을 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하지도 않고 너무 반갑고 그랬는데 지금은 왠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 쳐다볼 것 같고 네네네, 그렇죠. 맞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 맞아요. 네, 우리 성탄절 정말 기뻐하면서 많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성탄 한 곡 우리 더 찬양 나눌 텐데요. 네. 제가 성탄 곡을 발표를 안 했다가 작년에 코로나 때 유튜버 저도 유튜브 사역을 열심히 하면서 혼자 사역하다가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 동역자들과 함께 그냥 이렇게 저렇게 크리스마스 콘서트 한번 했거든요. 뭐 피아노, 바이올린, 색소폰, 트럼본 뭐 정말 제가 쉽게 부를 수 없는 내노라는 정상급 연주자들이 형님이 하시는데 오빠가 하는 도와줘야지 그래서 이렇게 와우. 함께 했어요. 그때 정말 신기한 게 제가 경험한 게 그때 콘서트 하기로 유튜버 오픈해서 유튜버를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시간 딱 됐는데 유튜버가 다운됐어요. 작년에. 어머. 기억 안 나죠? 네. 전 세계가 다운됐어요. 근데 그런 적 몇 번 있는 것 같긴 해요. 전 세계가. 그래서 야 하나님이 내가 우리가 사역하는 거를 하나님이 아니라 이 약한 영이 너무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너무 기대하고 뭐 데코도 해놓고 우리 옷도 막 이렇게 예쁘게 입고 했는데 한 시간을 다운됐으니까 소통도 못하고 다 홍보해놨는데 네. 근데 정말 신기한 건 한 시간 뒤에 어떻게 다 복구돼서 오픈됐는데 다들 기다리고 계셨던 거의 기다렸어요 거의 와, 그리고 바로 감사하다. 했다는 그러고 나서 이제 아, 이 곡을 그냥 음원으로 남겨야겠다 싶어갖고 제대로 녹음하고 음원으로 부른 곡인데요 그 중에 한 곡입니다 우리 그 어린 주에서 뭐 다른 곡도 불렀는데 아마 이미 그 전에 벌써 캐롤 메들리를 다 부르셔가지고 다 불러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어린 주에서 안한 찬양 우리 같이 네. 네, 캐롤 부르겠습니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참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다시 성탄절을 맞이해서 부른 것 같은데 너무 편곡이 너무 좋네요. 네네. 진짜 좋아요. 네, 강찬 라이브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진짜 좋습니다. 네, 제가 사실 그 이 곡을 원래 몰랐거든요. 근데 이 찬송가를 네네네. 아 그렇구나. 네. 주로 뭐 고요 한번 거룩한 밤 기쁘다 많이 부르니까 저들밖에나. 네. 이번 이 찬양 맛집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 너무 진짜 따뜻하고 진짜 성탄이 딱 느껴지는 그런 편곡과 너무 따뜻한 목소리와 그래서 정말 네. 감사했습니다. 네. 더욱 잘 노력하겠습니다. 아, 네네. 네. 강찬 이즈 러브드. 아. 네, 우리 성탄 이제 뭐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온 세상이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탄절이 왜 12월 25일인지 아세요? 모르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사실 몰랐는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찾아보니까 공부하게 됐는데 원래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탄생한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죽음, 고난, 부활만 관심 있었지 탄생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대요. 근데 그 3, 4세기 경에 막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어? 예수님은 인간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막 이렇게 싸움하면서 막 이단도 나타나고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되게 중요하게 이제 부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이제 전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모르고 오랫도록 지나다가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려니까 잘 모르죠. 근데 12월 25일이 그때 로마 시대 때 태양이 시작하는 태양 탄생일로 그 전까지는 밤이 길었는데 12월 25일부터 태양이 길어지기 시작한대요. 태양신의 탄생일. 근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태양하면 진정한 빛은 예수님. 우리 빛의 자녀잖아요. 네. 그래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렇구나. 네, 상징적인 의미죠. 네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1년 365일이 성탄절이라는 거. 아, 네.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네 오늘이 대박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이 축복입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K자매님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떤 게요? 찬양 먼저 끝났어요. 아, 네네. 찬양 먼저 네, 계속. 벌써. 네, 벌써. 그러니까 두 시간이 긴 것 같으면서 늘 하다 보면은 네, 그러네요. 부족하게 느껴지고 네네. 우리가 예배하다 보면 서울에서 부산을 빨리 가는 방법 KTX 이런 거 얘기하시면 안 돼요? 서울에서 부산을 빨리 네. 가는 방법?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정말 그 은혜 가운데 감동이 예배 가운데 푹 빠지면은 하나님과 사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가 예배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우리 번개탄 TV가 찬양 맛집이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K자매 기도하고 있는 것 혹시 있을까요? 기도하고 있는 것 정말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성령 충만. 와, 네. 성령 그냥 충만하게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정말 성령 충만을 많이 사모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만 더 사랑하고 하나님만 진짜 제일 사랑하는 그런 정말 필요한 게 진짜 필요한 게 우리가 드러나 있는 자리이기 있기 때문에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금방 무너질 수 있고 금방 사단이 그 빈틈을 타고 우리를 그냥 확 이렇게 요리해버리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 같고 정말 그렇게 꼭 기도해 주세요. 아멘. 네. 우리 K자매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요? 아 정말 우리 진짜 아니 거의 목사님 수준이에요. 말씀을 나누잖아요. 네? 선포하고 네. 저는 이번 성탄과도 좀 잘 어울리는 네. 말씀인데 마태복음 1장 23절이에요. 네. 이게 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뜻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네. 그 말씀인데요. 네. 네. 사실 저는 그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정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 그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고 아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진짜 두려울 게 없구나. 그거 저는 진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말씀을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아멘. 네. 아멘. 임마누엘. 네. 우리 제가 항상 까먹었는데요. 오늘 혼날 뻔했어요. 이 시간 짧은 끝날 때 얼마 안 남았는데 오한방 타임이라고 네. 오늘의 한마디 오늘의 방송 소감을 한마디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 K자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 K자매와 함께하면서 오늘 느낀 방송 소감을 한 줄로 표현해 주시면 우리 또 K자매 우리 찬양마치 클립 때 우리 메인 썸메일 네, 타이틀로 사용됩니다. 네, 우리 이야기하는 동안 마지막 찬양하기 전에 남겨주시면 그거 읽고 마지막 찬양하도록 할게요. 저는 네. 어떤 말씀 좋아하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어떤 말씀 좋아하세요? 네.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네. 제가 생일이 3월 16일이거든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어. 네, 네, 안 까먹겠죠. 네, 그냥 네, 네. 이 말씀이 사실 복음이잖아요. 네, 네. 전체 성경을 한 말씀으로 뽑으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네, 네. 아멘. 네, 까먹지 않겠죠. 네. 네, 아멘, 할렐루야. 네, 그 유튜브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유튜브 네. 하면서 지금 하는 컨텐츠가 뭐뭐 있죠? 찬양 커버하고 네 그런 뭐 브이로그, 그 브이로그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 실천하는 브이로그나 네. 거의 그냥 사실 저는 좀 대부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어떤 제가 느꼈던 개인적인 것들 네 그리고 말씀 묵상했던 것들 나누는 그런 컨텐츠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누가 촬영해주고 누가 편집해줘요? 아니요 지금 다 제가 하고 있어요. 와 진짜 네. 대단하다. 아닙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아닙니다. 와 이거 완전히 정말 그냥 대형 교회네. 아이 혼자서 다 준비하고 이렇게 편집하고 아닙니다. 진짜 지치지 말아야겠다. 네 맞아요. 네, 정말 성령 충만하고 아멘. 네 지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아직 그 K 러브드 채널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해 주시고 많은 구독, 사람들이 구독. 네. 그리고 제가 방송해 보니까 이렇게 뭐 안 좋은 댓글 때문에 한참 힘들었는데 오히려 그 댓글마저도 본인에게 정말 아름다운 약이 돼서 네, 감사의 고백을 흘렸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뭐 신천지 이런 분들도 아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네. 많이 글 올라오지 않아요? 네. 개인적으로 저한테 DM도 보내세요. 저도 그래. 메일도 보내고. 오, 네. 같이 신천지 혹시 아십니까? 안에서. 정말? 네. 그렇게 막 맨날 메일 와요. 네. 맞아요.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DM 오는 거는 다 이제 무시하고 또 댓글도 사실은 그냥 원래는 막 삭제했었는데 지금 그냥 두고 그냥 혼자 이제 많이 기도를 하죠. 네. 아, 이분이 이렇게 느낄 만한 이유가 있었지. 분명히 있을 거야. 내 안에서 그런 부족함 점들을 찾고 내 교만함들을 더 이렇게 쳐내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좀 가는 것 같아요. 수많은 어떤 이단들이 이단분들이 크리스찬 콘텐츠에 이렇게 그런 글들을 다시면서 아 정말 이 콘텐츠를 제대로 한번 들어보고 한번 들어서 정말 이 여기가 진짜구나를 느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저 진짜 막 그분들이 제가 자는 시간 자는 동안 막 백 몇 개씩 달아놓으면 그거 삭제하느라고 사실 적지 않은 스트레스가 맞아요. 받거든요. 왜냐면 다른 사람도 그거 보고 이상하게 또 링크 타고 들어갈까 봐 조심스러워요. 사실. 맞아요. 한 번은 제가 모르는 전화가 온 거 핸드폰으로 핸드폰 봤잖아요. 네. 뭐 070 다른 번호는 안 봤는데 근데 갑자기 강창 목사님이죠? 막 그런 거에서 내가 아는 분인가? 목사님 찬양 자주 듣다 가면서 저희가 어떤 찬양 컨퍼런스 큰 잠실 경기장에 준비하는데 정말 세계적인 어떤 리더들만 초대하는데 강창 목사님 초대하고 싶다고 어딘데요? 구원파에서 어머 어머나 웬일이야 진짜 깜짝 놀랐는데 제가 또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 제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정중하게 끝났던 기억이 있거든 아마 진짜 그렇게 올 때 지혜롭게 잘 대처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영향력 있는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K자매와 함께 즐겁고 또 상큼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함께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 정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또 다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K자매, K형제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은 제 음반 중에 한 곡을 선곡해서 또 우리 성탄절날 우리 이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제목이 네.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이 찬양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찬양 맛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또 우리 2주 후에 또 찬양 맛집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상에 하나뿐인 진실한 사랑 이 세상 모두 품는 참된 사랑 연약한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사랑 내가 전하게 하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부족한 나를 드려 예배합니다 헛되고 거짓된 마음 다 버리고 주 품에 내가 안기어가리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꾼 되기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아멘 세상에 하나뿐인 세상에 하나
사랑 이 세상 모두 품는 참된 사랑 연약한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사랑 내가 전하게 하네 부족한 입술입니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합니다 부족한 나를 드려 예배합니다 헛되고 거짓된 마음 다 버리고 주 품에 내가 안기어가리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 되길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먼저 되고 하는 다음 주 말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지쳐버린 영혼 돌보며 예수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오,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 되기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되길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의 아버지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오늘 오한방으로 우리 김정목 권사님 추위를 녹이는 찬양 맛집의 찬양 이 하루도 또 감사하네요. 네, 우리 오한방으로 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인사하고 우리 인사하고 마쳐요. 네.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찬양 맛집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기쁘고 진짜 너무 감사하고 보약이죠 보약. 네. 네. 정말 예배로 채우고 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아멘, 네, 네, 너무 감사하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도 진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셨기를 너무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찬양 마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